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4절로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현지 알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 왜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함께 봉도 안 합니까? 14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다 읽죠.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기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곤고하노니 네게 물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음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권면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 같이 느끼고 받으면서 은혜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으로 알지만은 실상은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될 일들을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당에서 계시록에 말씀을 해놨다는데 이걸 피해가거나 또는 이것을 묵인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했으니까 모든 식구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일곱 개 교회 가운데서 4대 교회와 이 두 교회만은 한결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칭찬하고 권고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교회는 유독이 칭찬이 없습니다. 오로지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상을 받고 칭찬을 못 받을지언정 이렇게 책망만 받는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심정과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심도 있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4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공통점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하는 말씀을 했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니 죽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뜻도 미지근하다 그 말이죠.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신앙자도 아니고 불신앙자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은 하나의 구경꾼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구경하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의 서부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로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부유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61년이 지나서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이 지진이 났을 때에 로마 정부로부터 도움을 주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도움은 안 받아도 되었다고 하면서 자력으로 복구한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모직물과 섬유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교회도 역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갈급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역시 사대 교회도 똑같은 교회의 사정입니다. 사대 교회는 금과 은으로서 은화를 주조해서 화폐의 신기원을 이루었던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부했지만 윤리적으로 퇴폐한 그러한 도시의 교회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생활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인간이 왜 사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토해서 우리의 영혼을 연결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람은 누구든지 육신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다가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을 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바라볼 때 식물인 줄 알지만 식물이 아닙니다. 저주할 때 모습을 보면 때가 아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했습니다. 저주받을 짓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너희 아비나 어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하루는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를 치르고 와서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그럽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죽은 자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시체를 놓고 한 말입니다. 아버지를 놓고 한 말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장사 치른 사람들도 죽은 자로 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인간이 육신에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원히 죽어가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너의 아버지의 영혼 앞에 가장 크나큰 공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거를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를 예수님은 윤리도 도덕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질의 풍부를 추구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그것이 천국 못 간다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부자의 특성을 압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성을 압니다. 뜻도 미지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 일을 먼저, 내 하는 일을 먼저 우선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부자의 특성입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신 주님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유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교만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람이 가난할 때는 의리도 있어요. 가난할 때 의리가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효도도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잡수지 못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아요. 자기 몸속에 살을 비워서 부모님께 효도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저는 며칠 전에 신문 보도에 나온 내용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 6월 15일자 세계일보를 볼 때 참 그래서 신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보십시오. 이 끔찍한 이야기, 이게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남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족에게 얻어맞고 버림받고 슬픈 노인. 자, 보십시오. 노인 학대가 85%예요. 가정에서.
이것 말고 제가 며칠 전에 어디에서 본 얘기인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게 한번 소견을 물었답니다. 어느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사실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는 말이 65세까지 사시면 좋겠습니다. 답이 그렇더래요. 그런데 그 65세를 이미 지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는 이미 65세를 지난 지 10년이 지나갔어요. 야, 이걸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암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방 예의주인 우리 대한민국이었어.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어제 오늘이 아니라 2005년도에 3,549건이요. 2007년도에는 4,750건, 2009년도에 6,159건, 2011년도에 8,603건인데 2013년도에는 1만 162건이었고 바로 작년도에 1만 1,905건이었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를 우리가 넘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때에도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효도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OECD 국가에 10위권에 도달했다고 다들 좋아하고 있지만서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버렸습니까? 이 노인들을 누가 버렸습니까? 누가 학대했습니까? 그 자녀들이 학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인생에 가야 할 길입니까?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요인입니다. 인류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인류의 조상을 부모로 제대로 섬기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런 오늘의 현실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인류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 온 것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바로잡습니까?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금수와 다름이 없어요. 금수와 다름이 없어요. 무엇으로 바로잡을 겁니까? 풍부한 오늘 경제적인 여건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날이 가면 점점 더할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의 답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자.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한번 펼쳐주세요. 성경 있으신 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명쾌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안 오셨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예, 크게 읽으세요.
아멘 됐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인간이 거룩해야 된다. 인간이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말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데 첫째가 뭐냐? 거룩한데 첫째 조건이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함을 줄을 알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이 귀한 말씀 믿으시거든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안 하신 분은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그냥 뭐라 하세요? 사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사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거룩한 신앙인이 되라. 어떻게 사욕을 쫓지 말라. 그리고 내 아내를 하나님 주신 아내를 본래 주신 뜻대로 살아하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남편이 또한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형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까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을 나무의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찍어버려라.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이미 여기서 시작한 지도 10년이 돼가요. 처음 나오신 분은 아마 10년이 됐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어. 분명히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내가 너를 택해서 10년을 기다리고 3년이 아니에요. 30년을 기다렸어. 그런데 열매가 없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토해버리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막연하게 사욕을 버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모든 기독교가 이렇게 전했으면 얼마나 좋으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통일교회에서 신학을 연구한 사람이지만 통일교회 문선명 총재님께서 나는 통일교회 스승이 아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말씀한 것처럼 저는 오늘 통일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을 통일교회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아 하는 말이 인간아. 예수님께서 말하기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야 넌 가지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나와 같은 네가 되라고 하는 말이 나와 같은 네가 되라. 예수와 같은 인간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일본에 가셨는데 일본에 기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줄 아는데 당신이 메시아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메시아의 뜻이 뭔지를 아느냐? 메시아의 뜻이 뭔? 나만 메시아가 아니라 당신도 메시아 되라고 하는 말이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아담과 이브가 죽은 아담과 이브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한 것처럼 살려주는 아담이 돼서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인간의 가치를 낳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너도 메시아 되라고 하는 말 맞죠? 어떤 너도 메시아 되어야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한없이 높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렇게 우리가 가지 못할 길이 아니에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입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 그러면서 선생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빌립이 그때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아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란 말이야. 하나님을 내가 닮았다. 그 말이야.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말해요. 예수께서 뭐가 이해할 수 있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 시편 말씀입니다. 6절에도 그 말씀 나와 있어요. 인간이고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예가 적당한 예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그 묘기를 보여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6살짜리 어린 아이가 나와서 묘기를 보여주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트릭이 아니에요. 아,
사람이 못할 일이었구나. 과연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더니 그렇구나. 저도 인간이요, 나도 인간인데 저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는 이야기야. 기가 막힌 얘기야. 인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맞구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아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바로 인간인 줄 아십니까? 마이크 누가 마이크 좀 제대로 한 걸 하나 주던가. 오늘 이게 오늘 우리가 인간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고장난 인간이에요. 고장난 인간이에요. 본연의 인간이 아니오시다. 우리가 본연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왜 이 백성들에게 2000년 동안 같은 성경을 놓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놨느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처럼 우리가 믿고 행하게 되면 예수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여쭙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데를 알아야 하나님을 찾을 것 아니요. 하나님을 어디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곳이 마음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녕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그렇지 않다.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인지라. 먹고 싶었다. 이거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천사장이 꼬이고 있는 이 말도 있어요. 사탄이 꼬이는 말도 있어요. 이 마음에 홀깃해서 넘어간 겁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 돼서 불신해서 죽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는 방법이 어떠냐? 자기의 마음을 정리해야 돼. 마음을 정리.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마음을 정리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래 칠판을 놓고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칠판을 놓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 천지야. 그럼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은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이 주지요. 인간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그 형상이 아버지와 자녀예요.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남편과 아내로 지었습니다. 남편이 누구냐? 전부 추천을 했어요.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말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데 남편이 하나님이 되어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건 여자건 그들이 또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지었어요. 주체와 대상으로 지었어요. 영혼과 몸으로 지었습니다.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마음이 있으니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로마서 7장 22절에 나의 양심의 법이 선을 향하고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간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마음 정결하십시오. 뜻도 미지근한 그 마음 가지고 세월만 버리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자식에게 버림받죠. 잘못 살면 자식에게 버림받는 게 틀림이 없어. 그러나 이 세상 인생 끝날 때에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날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만 살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되는데 두 마음이야. 몸은 또한 어떤 입장이세요? 몸의 쾌락, 즐거움, 인간의 타락이 무엇에서부터 온 겁니까? 음란으로부터 온 겁니다. 육신을 쓰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는 음란으로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상대적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속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이 있는 그대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건 다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상대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상대가 인간이에요. 남자의 상대가 아니 아닙니까? 영인체의 상대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수에도 전부 다 둘입니다. 눈도 둘 아니에요. 귀도 둘이죠. 코도 둘이요. 입도 둘이요. 세상에 입이 둘이라고 하는 사람 난 처음 봤어. 그런지 모르지만 입이 둘이요. 왜? 들어가는 입은 깨끗한 위에다 놓고 빠져나가는 입은 맨 밑에다 좀 먼 일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 둘씩 둘씩 만드는데 오로지 하나만 둔 게 있다. 오로지 하나만 만든 게 있다. 그게 뭐냐? 성이다. 남자, 여자 하는 것은 딱 하나만 만들어놨어. 남자에게 하나, 여자에게 하나.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만들어 놓으시고 뭐랬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사람을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법이야.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건 인간이 나누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음란하지 말아가 첫째 법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첫째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간음을 하고 음란하게 산 이 세상이 있지만 이제는 청산지어야 할 때가 됐어. 알고 청산지어야 할 때인데 이걸 모르면 안 돼. 행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입장이 있느냐? 인간아, 인간아, 너와 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아느냐? 너와 나 사이가
너잖아요. 나잖아요. 너와 내가 같아. 왜? 아버지와 아들이요. 아버지와 딸이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자 하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성전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천사상 두시리 사탄이 하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사탄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되었을 때 사탄이 집이 됐어. 하나님의 집이 되었더라면 우리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 못하죠? 오늘 이 세상에 이해 못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성께서 보지 않던 성전인데 이사야서 54장 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4장 5절 누가 한번 읽으세요? 이사야서 54장 5절 못 찾았습니다. 네, 아멘. 아주 됐습니다. 너를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내 남편이야. 이 기가 막혀. 인간아,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다. 여기에 여자를 놓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인간 남자 여자를 모두 놓고 인간아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야. 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만을 알지 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알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관계가 남편의 관계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요. 호세아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호세아 2장 16절 읽어보세요. 2장 16절 그날에 내가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2장 16절 네. 네가 나를 아멘. 그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내가 나를 무엇이라 일컫고 내 남편이야 일컫고 인류의 남편 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가정을 이루시려고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볼까요? 18절 내가 19절 네 평안한 세계가 되게 하리라. 전쟁이 없는 세계를 만들게 하리라. 그리고 하는 말이 이어서 내가 네게 무엇으로? 장가들어. 그 다음에 네 공변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어떻게? 장가들며 또 네 하나님을 알았다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안 거냐?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 정도가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말아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고 그랬을 때 거기에는 전쟁도 없어. 평안한 세계가 되는 거야.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네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되 어떻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기면은 네게 장가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장가되는 이상 세계를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어 여호와를 알려. 그러니까 의와 공변과 은총으로 네게 장가들 갔다. 진실한 인간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함께 살고 갔다. 여러분, 최소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인류의 남편이요, 인류의 어머니요. 가정에서는 남편이자 하나님이에요. 남편이자 하나님이야. 남자가. 아내는 아내자 하나님이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내 아내가 하나님이야. 알고 보니까 아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내요. 내 가정에서 내 남편이 남편 하나님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아 너희는 가정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 되니 아내와 남편이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게 뭐냐? 하나님의 결혼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 설레는 말입니다. 내가 장가드는 날이 내가 장가가는 날이고 내가 시집가는 날이 내가 시집가는 날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1절은 말입니다. 그날에 나는 가족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가정의 하나님이 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땅에 재림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떠냐. 아직까지는 절대 그런 세계가 이루어질 않았어. 계시록 19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여러분 이제 그런 시기가 어떤 시기가 되느냐. 잘 보세요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였은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그 성도가 뭐라고 그랬느냐. 7절에 읽어보세요. 이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뭐요? 혼인계약이 이르렀으니.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는 건 어린 양 혼자의 결혼이 아니에요.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남편 되느냐?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에서 말하고 있기를 처처 불쌍이라는 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날 기독교인 목사님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처처 불쌍이야. 사사불공이야. 하나님이 계신 게 모두가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이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만은 몸 세포 하나하나가 다 납니다. 세포 하나가 전부 자기예요. 나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얼굴만 내가 아니옵시다. 모두가 나야.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세상에 보이는 풀잎파리 하나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아, 타락으로만 살래?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다 달아버려라.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아,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1절에 말합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귀가 다 있죠.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19장 11절에 19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 예, 그리고 하는 말이 어미의 타로부터 된 뭐도 있고 고자가 있다. 고자가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찌하여 당신 마음대로 당신들이 뜯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전관되어 있는 말씀을 어찌하여 뜯어가지고 산산조각을 냈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귀하게 말씀을 해놓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어떡하라고 그랬냐.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아니 세상에 이렇게 귀한 말씀 이거를 어찌하여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이룰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1916년 2월 26일 이 세상에 그래도 마지막 한 가지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우리나라에 성서적으로 간통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성서를 따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간통죄가 어째서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한 거예요. 왜 죄냐? 간통죄가 왜 죄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간통죄가 죄 같지 않죠. 왜?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게 본능이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게 본능이야. 가고 싶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자는 게 본능. 그런데 사람이 생리식기를 생리적으로 갖고 싶으면 내 가는 게 뭐가 죄냐? 그래가지고 이게 큰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간통죄를 폐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간통죄는 이거는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범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기관에서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에 195만 명이 여성 성매춘자랍니다. 195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2013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 실태 조사를 하느라고 통계를 냈어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맞을 법해요. 통계를 발표했는데 남자의 57%가 성매수자랍니다. 우리나라에 성매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겠는가? 저는 자신 있게 한마디 말할 수 있어요.
성매수 전혀 안 한 사람이 있다. 어디에? 통일교회. 통일교회 축복 받은 사람들은 성매수를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 성범죄를 하게 되면 지옥 간다고 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성관계를 자기의 배우자 외와 하게 되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성관계를 하면서 지옥을 가려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저는 통일교회 축복가정은 자기 배우자 외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정절과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무너지기만 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원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원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원리 외에 길이 없어요.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 학대하고 잘 살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어려울 것이 없어.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옛날에 세컨드를 두지 않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막 두고 살지 않았어요. 최근에 와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고위급 정치인들, 세계적인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IMF 총재가 성범죄 하지 않았어요. 그 신문에 나지 않았어요. 미국의 세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누구라고 얘기하는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대통령이 성범죄자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세상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미국에 갔던 중요한 청와대에 홍보수석이 이름은 되고 싶지 않지만 세상에 이 참피스러운 생각해봐요. 미국 사람들이 얼굴을 들고 살게 생겼어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성범죄율이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뭘로 막을 수 있어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망합니다. 망해요. 근본적인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성범죄로부터 됐어. 이제 농산의 선악과가 바로 이거야. 마음속으로 여러분 속에는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 특히 스타. 왜? 자기 소리 하면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 소리가 아니려면 어떻게 되느냐? 단절해야 돼, 단절해야 돼. 성범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도록 단절해요. 에덴 동산의 범죄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졌다? 아니. 아니라는 게 딱! 요새 난 3분 스피치 할 때 성경구절 마가복음 7장 14절로 20절까지 읽었으면 좋겠는데 거기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생물은 깨끗하나니 생물로 죄질 수 없다 그랬어. 빨리 읽어봐요. 그 말 있나? 한번 말해봅시다. 마가복음 7장 14절. 마가복음 7장 14절 이런 말이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이러시되 물어봤어요. 하는 말이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 이런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했다는 겁니다.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나가면이라 하심으로 모든 뭐라고? 모든 성경 누가 함께 보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한 사람도 안 봐요. 모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모든 안 봤어요. 성경 안 봐요. 좀 누가 한번 읽고 좀 장단을 맞춰줘야지. 땀은 나서 찔찔하고 뻘뻘하면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장단 안 맞죠. 마가복음 7장에 아 그리고 예, 거저 이제 19절 이후에 뭐라 예? 네. 네, 그리고 네, 되세요.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다. 그 식물이 깨끗한데 어떻게 식물 선악과 먹고 좋아졌다는 얘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의 원죄가 죄의 근원이 뭐냐 하는 것을 종교계에서 지금까지 밝힌 바가 없어요. 종교계에서 밝힌 바는 문선명 총재님께서 타락론을 밝혔다는 거예요. 이 타락론은 누구만이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느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면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론을 말씀했기 때문에 문 총재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통일교회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2004년도 3월 24일 미국의 참 국회의사당에서 종교인으로서 국회의사당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한데 모아놓고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수 치면 다 같이 한번 쳐봐요. 감사합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뭘 얘기하냐 이게. 남북통일과 세계 평화 참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밑에 만화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 축복 아니면 안 된다. 사탄의 혈통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 그저 말씀만 들어가지고 구원이 되는 거 아니야. 사탄의 혈통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서부터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성적인 범죄를 했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성주를 주어 성주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 죄를 단절시키는 행사를 하나니 들어와라 그 말이야. 이 일을 단절한다. 무슨 말씀이야? 그래서 단절한다. 그것이 뭐냐? 축복 행사다. 근데 이 축복을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되 어떤 결혼이야? 절대로 배우자 외에는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1절에 말한 날 때부터 된 고자가 있고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하늘을 위하여 된 고자도 있도다 한 여러분은 하늘을 위하여 된 고자가 돼. 하늘을 위하여 고자가 될 생각이 없고 뜻이 없는 사람들은 축복현사에 오지 마라.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한 자리 와서
이 축복 행사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통일교회에서만 하는 건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 행사는 모든 교회에서 받아들여라. 교회마다 이것을 가져가서 행사를 하라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축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9일 날 축복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서 원래는 여러분에게 통일교회에 꼭 나와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천주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아요. 다른 교회 다니더라도 나는 사랑의 질서만은 성서적으로 원리적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행사에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이날을 위해서 6월 24일 일일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거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서 혹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거든 제 사무실이나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오늘 귀한 말씀을 놓고 잠시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예, 결단의 찬송 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예, 아버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사랑의 귀한 아들과 딸들에게 아버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님 뜻도 미지근한 그런 신앙상으로 하지 말고 열이 있는 신앙상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니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대로 사는 모든 식구님들 되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아들딸들이 이 말씀에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켜서 진정 산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받들고 축복 중생하 전 김이라는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옵나이다. 아주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가 2장 1절 4절 결단 찬송을 하겠습니다. 보내신 이 땅 위에 나는 태어나 아유와 행복 위에 택함을 잃고 진리로 찾으려는 성녀의 새뜻 몸도려 생축되어 찾아 이르라 찾아 이르라. 한날의 새 생활로 을 세우고 영원의 새생애로 손을 높이어 영광의 이상되신 선부모시여 평화의 새 질서를 건설하여라 건설하여라. 사절 한날 한날의 새 생활로 을 세우고 영원의 새 생애로 손을 높이어 영광의 대신 선부 모시여 평화의 새 질서를 건설하여라
건설하여라. 오늘 참 나오신 시군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천 시군님 어디 계십니까? 유수천 시군님 서창근 시군님이 인도하셨는데 나가셨어요? 네, 오늘 오셨으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 이현배 시군님이 전도하신 김선용 시군님 나왔습니까? 예, 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잠시 축도하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 찬양을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토요일 예배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접한 모든 아들 딸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오는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이번 축복을 아직 받지 않은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아버님 모두가 축복을 받고 자기의 교회에서 자기의 직장에서 신앙의 정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어 오랫동안 아버님 또한 뜻에 대하여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님 이제 새롭게 성주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시키게 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유수천 그리고 김선용 귀한 두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이들 위해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고 모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또한 드린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빌고 원하오며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초종교 연합 예배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든 뜻이 확산되게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면서 모든 말씀을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받들고 축복 정신 가진 기밀한 여름으로 축원하고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